소녀가 수입, 판매한 그랜드 보이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결함의 원인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 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백 제어 장치에 유입되는 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할 조건에서 작동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그랜드 보이저 4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크라이슬러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개선된 에어컨 배수 튜브 등 교환하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 02211266에 문의하면 된다.